히트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네요. 사실 음악들을 만들 때 모든 뮤지션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음악이 정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애청되고 애창되기를 바라면서 만듭니다. 살아남는 음악들이 희귀해서 문제지요. 그래도 제게는 몇 곡의 히트곡이 있어서 이렇게 무대 위에서 33년째 여러분들과 노래를 하며 변진쌤 저 너무 부러워. 어? 히트곡 진짜 많은 분이시잖아요. 네. 지금 이 노래는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 노래는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생각해보니 예전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속으로의 두 번째 버전 정도로 생각하고, 기억 속으로가 아니고요. 기억 속으로 2 정도로 생각하고 만든 곡이에요. 나의 계절이라는 곡인데, 기억 속으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흥들처럼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물론 노랫말뿐 아니라 현악으로 연주된 음악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세 번째 음악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모르는 노래라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다운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지나간 사랑에 대한 헌사로 만들어진 곡이니만큼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헤어진 그 친구를 생각하며 옛 전화번호 보라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저도 반려견 한 마리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갔더니 성격이 진짜 발랄하고 좋아요. 그래서 노래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름이 뭐예요? 애기? 잭. 잭? 잭이랍니다. 잭. 그냥 잭 하면 못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잭 이래야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격이 너무 좋은 댕댕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지금 제가 두고 나온 반려견이 생각나서 그래서 잠깐 제가 노래하면서 다가갔었는데 얘기가 길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니까 한번 눈을 감고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나의 계절입니다.
그대로 다시